여러분, 제가 어제 만칼로리를 끝내가지고 오늘은 공복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커피 준비했고, 그리고 공복에 항상 챙겨 먹는 락토핏 유산균이랑 미지근한 물한잔 이거 마시고 운동 가겠습니다. 안녕. 슈비랑 소프랑 달라? 다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틀 전에 만칼로리를 다 끝냈거든요. 어제도 말하긴 했는데, 어제 아침에 공복 운동 간다고 정신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제 어제 공복 유산소를 하고 아침 점심도 건너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점저 느낌으로 5시쯤에 샐러드를 먹으러 갔는데, 어제는 아무튼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팠습니다. 물론 되게 맛있고 재밌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하고 나서 후폭풍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몸도 조금 무거워지고, 그리고 제가 좀 클린하게 식단을 어느 정도 조절하다가 갑자기 막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맵고 특히 밀가루 이거를 많이 먹으니까 요드름이 나는 거예요. 턱이랑 코에. 제가 좀 밀가루를 좀 많이 먹으면은 가끔 이렇게 몇개 나거든요. 근데 한동안 안 났다가 이번에 났는데 먹고 싶을 때 가끔 적당히 이렇게 먹을 때랑 그때 확 몰아쳐서 먹으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3개가 한 번에 이렇게 났어요. 여기. 피부과 가서 압출한 상태인데, 저는 예전에 여드름 패치? 그거를 붙였었거든요. 원래 압출을 하고 나면. 근데 피부과 선생님이 붙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압출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는 상태입니다. 원래 다니던 피부과가 있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는 좀 급해가지고 집 근처 피부과 다녀왔어요. 아무튼 오늘 아침은 이거 팀볼스 밀크 맛을 요거트 위에다가 토핑했어요. 요거. 요게 제 요즘 원픽 간식이거든요. 진짜 자주 먹어요. 진짜 배고플 때도 먹고 이렇게 요거트에 토핑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고. 이게 진짜 그냥 밀크 초코 맛. 막 배고프거나 식단할 때좀 단짠단짠? 그런 간식 같은 게 되게 생각나잖아요. 좀 식단하거나 배고플 때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은 단백질 초콜릿 볼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쿠팡 직구로 단백질 쿠키 사 먹거나 뭐 단백질 바 같은 거를 사 먹어도 그 특유의 단백질 냄새가 있잖아요. 단백질이 들어간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백질 냄새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그 뒤로 계속 이것만 먹어요. 간식으로도 먹고. 그냥 진짜 맛이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일반 몰티 땡땡 그 초콜릿 있잖아요. 그 초콜릿 볼 같은 느낌? 근데 영양 성분은 그거보다 훨씬 착해요. 일단 칼로리가 제일 낮은 거는 다크 초콜릿으로 그게 121칼로리고
밀크 초콜릿은 122칼로리? 그리고 좀 제일 높다 싶어도 136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당이 정말 적어요. 일단은 다크 초콜릿이 0g이고 그리고 밀크 초코맛, 요거트 맛, 민트 초코맛, 얼그레이 맛, 레인보우 맛 뭐 등등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것들은 전부 다 1g. 그리고 단백질은 한 봉지에 7, 8g 정도가 들어있어서 거의 계란 한 개 먹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간식으로 삶은 계란 먹기가 진리다. 뭐 그럴 때 단백질을 채우는 용도로 먹을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다크 초콜릿이 10g이고 그리고 밀크 초콜릿 종류는 14g 정도인데 그래도 다른 일반 간식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몰티땡땡 그 초콜릿이랑 비교를 해도 탄수화물이 거의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당은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처럼 만년 다이어터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과식한 다음날은 항상 조절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죄책감 없이 좀 단백질 간식으로 먹기 진짜 좋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남은 거 다 먹고 운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봐요. 안녕. 여러분 저 샐러드 시켰는데 여기는 샐러비라는 데서 주문을 했고 여기 피타브레드도 주문을 했는데 저는 여기 파스타를 추가해가지고 이건 안 먹고 여기 칠리 파스타랑 그리고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예요. 요즘 집 근처 샐러드 맛집 찾고 있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주문해봤어요. 그리고 오빠 거는 똑같이 목살 샐러드인데 이거는 슈퍼볼이라고 밥이 들어가 있는 거. 엄청 양이 엄청나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고기도 엄청 많고 이게 파스타에도 간이 돼 있고 목살 스테이크에도 간이 돼 있어가지고 드레싱 굳이 안 뿌렸어도 됐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빠는 지금 아직 일이 덜 끝나가지고 저 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막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자주 먹고 좀 건강식으로 막 챙겨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행히 좀 오빠도 건강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둘이 막 밤에 야식 먹을까 막 치킨 먹을까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렇게 먹을 때는 뭔가 따로 밥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섞어 먹는 거야? 응. 맛있지?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거 팽이버섯 그리고 구운 마늘이랑 항정살 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추랑 깻잎도 있고 파김치, 김치. 오빠는 밥에 먹을 거고 저는 그냥 밥 없이 이렇게 먹을 겁니다. 여러분, 저 이제 편집을 좀 할 건데 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안 먹었더니, 아니 물론 고기는 먹었지만 밥은 안 먹었잖아요? 탄수화물 안 먹었더니 조금 배가 고파서 이거 스키니피그 민트초코맛이랑 팀볼스 민트초코볼 이거 같이 먹으려고요. 사실 접시에 떠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아직 좀 덜 녹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올려 먹으려고요. 이거 두 개 다 민트 맛이 엄청 강해요. 아이스크림이랑 이거. 이것도 딱 누가 봐도 민트 색깔로 완전 민트 초코맛. 그리고 이거는 프로틴이 여기도 9g이 들어있어요. 당은 1g. 그냥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물론 맛있긴 한데 그래도 좀 식감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바삭바삭거리는 거. 그때 이 팀볼스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것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서 좀 많이 먹게 되는 느낌? 그렇다고 이게 칼로리도 낮고 당도 낮으니까 막 하루에 나 이거 간식으로 세 봉지, 네 봉지씩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은 찌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진짜 한 봉지? 아니면은 많이 먹어도 두 봉지까지 먹는데 밥으로 요거트볼이랑 이거 한 봉지 먹었으면 간식으로 한 봉지 먹는다던가 간식으로 두 봉지 연달아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다음번에 제가 팀볼스 궁극가 있어요. 이거는 영양적으로 보나 그냥 간식으로 보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이런 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라서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다이어트다 보니까 안 힘들 수가 없잖아요. 식단도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나를 위해서 챙기는 거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그것도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참아야 할 것도 솔직히 많고 남들 맛있는 거 다 먹을 때 나는 참아야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좀 다이어트 중에 내가 힘들 때 한 줄기 빛처럼 덜 힘들게 도와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무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3월 19일에 팀볼스 마켓이 열려요. 거의 역대 최저가로 준비 중이고 최대 40%까지 할인을 논의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좀 좋은 혜택들이 있어서 이벤트도 준비 중이에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랑 그리고 오픈 시간 그리고 구성품을 그때까지 논의를 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